3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 한 곳당 최대 5억 원입니다.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불법 거래한 입주민과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등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 도청이 55년 만에 수원 팔달산 시대를 마치고 5월 30일 수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합니다. 4월 중순부터 순차 이전하고 5월 30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거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대 피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시군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달리 학대 예방 사업 연구 개발, 긴급 의료비, 심리 치료비 지원, 법률 자문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